박병진 학술 논문 바라세오에 관하여 제1장 서론 본 필자는 박병진 용사의 바라세오 발언이 나올 때 의외의 공통적인 행동 패턴이 보이는 것에 궁금증이 생겼고 이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박병진 용사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여 알맞은 타이밍에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길 바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바라세오란 박병진 용사의 시그니처 표현으로 먹방을 하는 도중 사실은 본인이 원하면서 그 책임을 시청자에게 떠넘기기 위하여 사용하는 병진 문법이다.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떠넘긴다라는 것보다 진짜 시청자분들이 바라셔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말았어요. 정확하게 시작하게 된 기준은 알 수 없으나 사전 빌드업과 행동 패턴 또는 그날 먹방 메뉴를 통하여 언제 어느 타이밍에 바라세오가 나오는지 예측할 수 있다. 제2절 사전 빌드업 바라세오가 나오기 전 시청자와 소통을 하던 박병진이 유난히 식탁을 둘러봄과 말수가 현저히 적어짐을 확인했다. 다른 빌드업으로는 몇 입문이 없네가 있다. 오 이거 아니 상당히 괜찮은데요? 약간 그런가? 침묵 유지해. 제3절 행동 패턴. 행동 패턴으로는 상당히 뭔가 아쉬워하는 표정을 보이며 아주 잠시 동안 고민을 하는 듯 오디오에 빈틈이 생긴다. 몸을 한쪽으로 기대는 듯한 자세를 취하며 그와 동시에 정면을 바라보지만 눈만 개슴츠레 옆을 보며 채팅창의 민심을 확인한다. 아, 내 행동 패턴이 저 정도인가? 잠시만요. 아, 한 이쯤부터 좀 볼까? 여러분들 밥 바라세요? 저 고구마. 아니, 정확하게 제가 의도한 바를 잘 알고 있네요. 나의 그 뭐랄까 이 바라세오 시전 자세? 사전 준비 작업 같은 거를 정말 면밀히 조사를 하셨군요. 아주 훌륭합니다. 대단하세요. 채팅창을 확인하며 민심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타이밍을 보다가 그 대답이 나오는 순간 표정이 밝아지며 제4절 먹방 메뉴. 먹방 메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부분으로는 메뉴가 양이 한정적인 도시락, 컵라면 또는 영양 성분이 한 가지로 단일되어 있는 메뉴, 라면, 치킨, 닭갈비 등 한 가지만 먹음으로써 뭔가 물리기 시작할 때 바라세오를 사용한다. 맞지. 한 가지만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바라세오를 사용한다기보다 진짜 실제로 시청자분들이 바라세요. 이상 오지 말아서요. 제3장 연구 바라세오가 나오는 사전 빌드업 행동 패턴을 입증하기 위해 유튜브 영상을 분석해보았다. 위 자료는 바라세오 사전 빌드업 후 시청자의 민심을 살피는 박병진 용사이다. 아 근데 발언 전후로 약 10초의 오디오 공백이 있다. 우리 시청자도 혹시 바라세요? 왜 이렇게 자료가 많아? 내가 이렇게 많이 했나? 아니 뭔데 이거? 마치며 위 연구 내용은 박병진 용사를 음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순전히 필자의 재미에 의한 연구이며 명목상 학술 논문이라 칭했으나 전혀 학술적인 가치가 없으라며 끝으로 먹방으로 시청자분들에게 꾸준한 재미를 주시는 정식이 딱지 후식이 유리님께 무궁한 영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제 좀 조절할게요. 내가 이거를 보고 나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최근 영상 전부 다 바라세오가 있었어. 아 이거 바라세오 좀 조절을 해야겠다 이거. 너무 야무지네 이거. 너무 야무지네. 재밌네요.